낳고 그 둘째 녀석이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가서 어디 소풍을 갔다 왔는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어요. 유치원에 가서 소풍 가서 유치원 아이들끼리 찍은 사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사진 중에 그 우리 석정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거기 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흐뭇해요. 아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놈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니까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 사진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봐? 뭘 봐, 여러분? 얼굴 봐, 얼굴 봐. 얼굴 보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 어느새 커가지고 유치원을 갔는데 너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니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를 불러서 야 석정 일로 와봐. 여기 이 사진에 너 좋아하는 이 여자애가 있어.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반가운지 이 말을 내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녀석을 내 무릎에 앉히고 이 사진이야.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내가 누구야? 그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내가 볼때 제일 예쁜 애를 가르 얘야? 이렇게 했어. 아니래. 아니야? 그 옆에 또 제일 예쁜 애. 얘야? 걔도 아니래. 아,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또세 번째 예쁜 애. 얘야? 얘도 아니래. 그래? 얘냐? 얘도 아니래. 얘야? 아니, 예쁜 애를 순서대로 내가 짚었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남았어.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 세 명 남았어. 아니게 이 아이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아이 세 명 남았어. 내가 마지막 애를 짚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이놈이 마지막 애를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내가 진짜. 끝에서 세 번째 얘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끝에서 두 번째 얘니? 마지막은 물어보지 않았어. 무릎에 앉혀놓던 애를 내가 밀었어. 야, 절로 가라 너 임마. 아이고 여자 부르는 눈이 이렇게 없어갖고 그래 얘야 얘 그게 그 아이고 아니 그 중에 그내 눈에 제일 그 아이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갖고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좋아? 그랬더니 그 놈이 그러는 거야. 우리 작은 놈이 아빠 안 싸나와. 안 써나와. 안 써놓고 내 말을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 얘가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마음이 착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크게 회개했다고. 우리는 뭐 봐요? 외모 봐. 얼굴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 보실 것 같아, 여러분? 얼굴 볼 것 같아? 재산 볼 것 같아? 여러분 평수 볼 것 같아? 여러분, 뭐, 여러분 자녀들 뭐, 어느 대학 갔나 그거 볼 것 같아? 안 봐요. 믿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사실 그래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금식하면 더 그래. 금식하면 정말 우리가 여기가 천국 같지 않아요? 내려가면. 현실이야, 현실. 징글징글한 삶이 이제 부딪혀진단 말이에요. 워치기 할게요, 이제. 아유, 집에 내려가 봐. 밀린 빨래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설거지는 해놨을라나 몰라, 또 이제. 아유, 막. 이게 현실이라니까. 자, 오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을 짧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를 그냥 쑥 낳았어요? 아니잖아. 애를 낳으려고 얼마나 기를 썼어. 물론 수술해서 쑥 빼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죽도록 고생해서 애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읽어야 돼. 애 낳아봤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어야지요. 그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남자니까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막 정말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몰라요.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집사람이 큰 애를 죽도록 고생해서 낳았어요. 진짜 막 아우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 막 진짜 그걸 생각해 보면 큰 애는 지가 잘난 줄 알지만 정말, 예, 맞아요. 진짜 집사람이 죽도록 고생해서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랑을 입은, 모기가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고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원수에게서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되갚아 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받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건 참, 우리는 뭔가를 해주면 받을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부모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음식에 너를 어떻게 키운데 너 입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약하고 허약하고 병약해 빠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불일 듯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의 특징은 절기를 중심으로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우리가 명절 때, 설날에, 추석 때 인천에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떡국을 해먹고 그때 잔치 하는 거잖아요. 명절에 만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설빔을 나누고 그때 뭐가 역사가, 썸씽이가, 해프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명절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켰다 이러거든요. 절기를 지킬 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년이 후떡후떡 지나고, 저는 아까 와서 기도를 할 때, 야, 또 1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여성 집회에 와서 말씀을 수종 들게 되니까 이 또한 얼마나 감사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추가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해가 후떡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나 안 되나, 힘드나 안 되나 병원에 해마다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는 거 웰컴,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왔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는 거 엄청 부담되고 막 가면 뭐 가슴에 혹이 있다 하고 이 갑상선이 뭐 변화가 되고 크기가 어쩌고 저쩌고, 병원에 자꾸 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그래도 병원에 해마다 가서 정기검진을 보고 갑상선을 보고 유방에 혹이 몇 개가 있는가 제 안에도 보니까요, 뭐 가슴에 혹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갑상선을 막 쑤셔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서 해마다 정기검진을 하면 예방을 하게 되면 웬만한 것 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뭐 죽네 사네 망할 놈의 사업을 접어 말어 막 그럴 때는 이판 사판이 돼가지고 정기검진을 한 몇 년 안 가면 그때 암이 착 달라붙는데요. 정기검진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오살리 와서 기도해야 할 때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정기검진을 하는 거예요. 오살리 와서 엎드릴 때 눈물이 팍 쏟아지고 찬양을 할 때 가슴이 울먹울먹해지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 무릎을 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가슴의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대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이고 진린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 때 절기 때 명절 때 잔치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 집회 때 은혜 못 받는 게 지금까지 언제 은혜 받고서요.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명절에 유달리 이 집을 찾아갔구나. 우리가 여러분 부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정기검진을 하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해서 아 내가 좀 혈압이 높구나 콜레스테롤이 높구나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구나 의사선생님 말을 듣고 그렇게 내 몸을 잘 관리해야 여러분 60대까지 큰 병이 안 걸리면 70이 되고 70대까지 죽을 병이 안 걸리면 그냥 80이 휘뚝 넘어가면 돼요.